안녕하세요. 포물선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포물선 관련된 응용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자. 포물선, 항상 이 차선 정의가 중요하잖아. 정의를 활용해서요, 문제를 풀면 되겠다. 그쵸? 자, 문제 다음 같아요. y, x제곱 equal 4y니까 얘는요, 4py, p가 1이죠. 초점 잡혔네. 여기 원점이고요. 초점은요, 좌표가. 예, 0,1 맞습니다. 4py, p는 1이지. 자방 상태에서 일단 문제를 봤더니요, f, 전 p에서요, 내는 순의 발이 h래요. 여기가 h고요. 여기가 전 p고, 여기가 전 h야. 그쵸? h. 자, 이때, 각 f, ph가 60도요. f, ph, 요각이 60도래. 자, 주목. 이 문제도 상당히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니까 꼭 기억해도. 여기가 60도래. 아, 그래? 뭐, 감흥이 없으면 안 돼. 60도인데. 삼각형. 이 빨간 삼각형 넓이를 구하래요. 삼각형 p, f, h의 넓이를 묻고 있습니다. 그쵸? 넓이다. 주목. 항상 포물선 나왔으니까 포물선의 정의. 뭐야? 초점에서 포물선 한 점 P까지 이르는 거리요. 이 거리 하고요. 뭐가 같아? 여기서 준선 수선이죠. 내려서 이 길이가 같겠죠. 그쵸? 얘랑 같으니까. 무슨 삼각형? 예, 떠들어. 이등변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니까요. 밑각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얘가 60도 빼먹고 있어. 지금 문제 주어진 대로. 따라서 120도를 나눠 먹어야겠죠. 아, 그렇구나. 60도가 되는 순간에 빰빰, 얘는 뭔 삼각형? 네, 떠들어. 정삼각형. 그쵸? 아, 그래? 얘만 60도가 되는 순간에 지금 포물선의 정의에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 밑각 나눠 먹잖아요. 그러니까는 정삼각형이시네. 우리 이것도 알아줍시다. 정삼각형의 넓이요. 넓이는요, 한 면의 길이가 A일 때 4분의 루트 3A제곱. 이 정도는 상식이다. 맨날 구하지 말고.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A제곱. 이때 A값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쵸? 맞지? 한 면의 길이 구하면 되겠는데 이건 뭐 끝났네. 그쵸? 왜? 자, 봐봐. 쉽게. 4,4,4,4,4. 4,4,4,4,4. 아, 잡혔어요? 잡혔네. 그쵸? 얘가 지금 수직으로 이렇게 이등분할 거 아니야. 그쵸? 이해 갔어요? 따라서 요 길이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건데, 요 길이가 얼마야 지금? 요 길이가. 얘가 1이었잖아. 얘가 1이었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가 2예요. 2. 2. 2니까. 이 길이 얼마니까 당연히? 예, 이것도 2니까. 한 면의 길이 얼마야? 4잖아요. 그쵸? 한 면의 길이가 4인 정확한 넓이는요, 3으로 좀 될 거 아니야. 그쵸? 정답은 빰빰. 16이니까 뭡니까? 4루트 3이요? 예, 그렇죠. 정답은 간단하게 4루트 3. 답은 몇 번? 예,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클리어. 돌아와서 웬만하면 좌표 잡고 웬만하면 계산하는 게 아니야. 그냥 성질 정의 이용해서 다시 한번 60도입니다. 이 길이 이리 같으니까요. 이등변 삼각형 120도를 나눠 먹으니까 오, 정삼각형. 정확한 넓이는 4분의 루트 3의 2제곱 됐잖아요. 한 변의 길이만 구하자. 그런데 요 길이가 좀 쉽게 보이네. 왜요? 오, 됐잖아요. 반 나누면은 당연히 여전히 정삼각형이니까요. 수직으로 이등분 되겠고. 요 길이 구할 수 있지. 이 길이 어떻게 해요? 이 길은 당연히 뭐 30도, 60도 해도 되지만 여기 요거 알잖아요. 요게 1이잖아. 이게 1이잖아. 얘가 2잖아. 4잖아. 한 면이니까 4니까요. 정답은 땡. 됐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